많은 인파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바로 여기에 풍물 오일장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야미 일상노트 장돌 선생은 오늘 또 오일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거기는 온양온천역 풍물 오일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온양온천역 앞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비둘기들이 엄청 많은데요. 아마도 이 비둘기들도 오늘 풍물 오일장에 장을 보러 나온 것 같습니다. 온양온천역 오일장은 고가철도 하단부 광장에 마련된 노점형 시장입니다. 시금치가 이렇게 커요? 아니 뭘더 줘, 또 빨간색, 노란색, 형형색색 아주 싱싱한 제철 과일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온양온천 풍물 오일장은 고가철도 아래에 마련된 노점형 시장으로 제철 작물과 과일 그리고 봄 기운을 타고 나온 각종 봄나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숙달된 조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떨려. 얼마나 되셨어? 얼마 안 됐어. 돼지 껍데기 알아요? 돼지 껍데기? 네, 이거 껍데기 편육이에요, 이게. 아, 그래? 네, 그럼 머리 누르는 편육이 아니고. 아, 껍데기 돼지 껍데기. 편육이에요. 그러면 이게 콜라겐? 콜라겐 덩어리. 아유, 얘 진짜. 이거 그리고, 아유, 이거 아는 사람이나 알아요. 옛날에는 많이 해먹었다 그래대. 아, 그래? 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어머, 이렇게 다 있냐고, 이제.
이게 머리도 누른 게 아니에요, 누른 거. 아, 그건 난 처음 봐. 처음 봤죠? 예. 이게 머리폭이 이거 아니고 껍데기 눌린 거랑 네. 없어요, 잘 안. 그러니까. 귀할 거예요. 이거, 이거 한 접시 얼마 어떻게 봐? 이거? 네. 조금씩 이제 3천 원짜리 있고 5천 원짜리 있고 그래요. 많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 네, 싸게 그냥 팔아요. 그냥. 어르신들 소주 한잔 하겠다. 네.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이거 먹어보고. 그래? 구독돼요. 이게 진짜. 네. 이게 별 맛은 없는데 푸딩 같은 그. 네. 그래요. 쫄깃쫄깃하고 막. 식감 맛이 쫄깃쫄깃한 거. 젊은 애들은 이제 푸딩 같다 그러더라고. 술 생각나네. 이게 이제 뭐 새우젓 찍어 먹어도 되고 간장, 초장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한번 드시고는 다음 장에 와서 또 드시고 사갖고 가시고 그래요. 집에 가서 또 소주 한 잔. 여기 한 팩? 네. 막걸리 한 잔 하신다 그래서. 보시지. 맞네. 300g. 5,000원. 5,000원. 누구에게나 붕어빵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날 호호 불면서 추위를 이기고 뱃속을 포근하게 감싸주던 추억의 붕어빵 잊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붕어빵은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먹음직스럽다. 붕어빵 예찬. 아유, 엄청 크다. 구릉딱이요. 그래? 야. 여기 오니까 충청도.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 어디서요? 온양장이라 나오셨군요. 네, 예. 예. 이건 얼마짜리인데? 지금 딱 먹기 좋아. 먼저 모르고 이거 사 갖고 와서 아이고 많이 먹을 줄 알았더니 맛이 좋잖아. 맛이 진짜 이게 만원치고 괜찮아. 그렇죠. 집에서 해 먹어봐. 내가 집에서 시간 낭비하고 이게 딱 좋아.
내가 정신 못 차리네. 아우. 아우. 옛날 맛이 각종 공예품 40년간 모아놓은 정말 다양한 물건들 누구에게는 고물이라지만 누구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는 아주 진귀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남근도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마패인 것 같고요. 이것만 가지면 산천초목도 떠는